드라마 제작사 빅텐츠가 오늘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. 빅텐츠는 이날 공모가 23,000원보다 14.57% 오른 26,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빅텐츠는 기업 공개 제도 변경 이후 처음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기업입니다. 이에 따라 수요 예측 일정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늘리고 주관사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조를 배정했습니다. 수요 예측에는 총 1,377개 기관이 참가해 731.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희망 밴드 상단으로 확정했습니다. 이후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경쟁률 181.33대 1을 기록 증거금으로 약 2,440억 원을 모았습니다.